권영주 기자의 차차 오토. 오늘의 주제는 영화 속 자동차입니다. 얼마 전 영국 BBC와 온라인판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올라왔죠. 영화에 등장한 자동차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차를 뽑는 설문조사를 벌인 건데 무수히 많은 시형차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차는 007 시리즈 나를 사랑한 스파이에 등장했던 영국의 스포츠카 로터스 에스프리였다고 합니다. 주인공인 로저 무어가 추격전 끝에 바다의 속으로 뛰어들 때 흰색 자동차가 잠수함으로 변신하던 장면, 자동차에 관심 없는 분들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고 보면 007 시리즈에 등장한 일명 본드카 모두 폼이 났던 것 같습니다. 20편이 넘는 007 시리즈에 등장한 무수히 많은 자동차 중에 단연 최고로 꼽히는 차는 영국 A사의 DB5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동차는 007 시리즈에 나오기 전에도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판매도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그러죠. 영화 덕분에 회사가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 속 자동차는 007 패러디 영화 자니 잉글리시에 등장한 차인데 비록 국내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제임스 본드의 고향인 영국에서는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라고 하죠. 미스터 빈으로 잘 알려진 배우 로안 애킨스가 맡았는데 자니 잉글리시 영화 속에서도 특유의 어리숙하고 엉뚱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007의 패러디 영화인 만큼 자니 잉글리시에서도 주인공도 같은 회사의 차를 타고 등장했는데 물론 모델은 달랐습니다. 자니 잉글리시 속 자동차는 영국 자동차 회사 A사의 DB7 V12 빈티지 쿠퍼입니다. 이 모델은 본드카 못지않은 슈퍼카지만 영화 자체가 코미디 영화인데다가 주인공이 미스터 빈인지라 영화 속에서 자동차는 멋지기보다 우스꽝스러운 남자로 보입니다. 이분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X이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미스터 빈에 항상 나오는 차가 그게 영국의 오스틴 민이라고 영국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경량 자동차인데 그 차가 이제 지금 독일의 B사가 W가 인수해서 X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독일한테 뺏겼다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이라고 얘기해보면 그런 생각해요. 2차 대전 때 독일을 이겼는데 자동차 뺏겼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대놓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아, 그래도 X는 영국 거다. 영화 속 멋진 자동차, 아무래도 영화인지라 조금은 과장해서 비춰지기도 하죠. 전격 Z작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나왔던 차처럼 대화가 가능한 자동차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어집니다. 속내를 알고 나면 실망하게 되는 영화 속 자동차 이야기. 첫 번째 주인공은 A특공대가 타고 다녔던 미국 G사의 벤입니다. 드라마 영화 속에 등장하는 벤은 왠지 엄청 빠르고 또 오프로드도 잘 달리게 생겼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평범한 벤의 외관만 멋지게 특징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관과 달리 성능은 그냥 평범한 승합차 수준인 거죠. 그리고 2004년작 스타스키와 허치 속 자동차도 멋진 외관과 달리 실제는 허당인 차죠. 빨간색 페인트에 멋진 레이싱 스트라이프가 들어가서 무척이나 빠른 속도를 자랑할 것 같지만 사실은 차가 너무 느려서 촬영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영화 속 허당인 자동차는 양반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우습다기보다는 안타깝기까지 한데요.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마이애미 바이스 속 자동차 얘기입니다. 저예산으로 만든 경찰 드라마인데 주인공들은 스포츠카계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이탈리아 F사의 차를 타고 다니는데요. 실제로는 외관만 F사의 모습이고 속은 전혀 다른 저가의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이런 꼼수가 세상에 알려지고 F사에서 진짜 스포츠카를 대회해주겠다고 나섰다는데 드라마 제작자는 혹시라도 촬영 중 흠집이 날까 걱정돼서 협찬을 정중히 거절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다음 주제는 가장 많은 자동차를 부순 영화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유명 사이트를 참고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조사한 내용이니까 혹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드립니다. 그럼 가장 많은 자동차가 박살난 영화 5위 블루스 브라더스 2로 무려 104대의 차가 파손됐다고 하는데 전작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많이 부순 영화로 꼽힌 후에 속편을 만들면서 제작진이 욕심을 냈던 거랍니다. 하지만 자동차 파손에만 너무 몰두해서 그랬을까요? 아쉽게도 흥행은 쫄딱 망했습니다. 참패했다고 하죠. 이어서 가장 자동차가 많이 파손된 영화는 바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G.I.조입니다. 30년 가까이 최고 기록을 유지해오던 블루스 브라더스 2의 아성을 깨고
기네스에도 기록했을 정도라고 하는데, 다음으로 왕좌를 물려받은 영화는 다이아드 5편입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G사에서 제작한 장갑차를 타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자동차를 모두 부셔버렸는데 그 수량이 자그마치 132대나 됐다고 하네요. 하지만 다이아드 5의 기록은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에 비하면 속된 말로 껌입니다. 바로 분노의 질주 시리즈인데 지금까지 6편이 나온 영화에서 부순 자동차가 헤아릴 수 없이 그냥 수천대입니다. 1편에서 촬영 당시 900대를 파손한 것을 시작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많은 자동차들이 희생됐는데 그나마 6편은 자동차 대신 탱크와 비행기가 박살나는 바람에 자동차의 파손을 조금은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분노의 질주 7편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파손한 영화 대망의 1위 모두 예상하셨을 겁니다. 트랜스포머 3편입니다. 영화 스토리 자체가 자동차 로봇들이 도시 하나를 박살내는 내용이다 보니까 영화 안에서 박살난 자동차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진짜도 있을까? 근데 제가 영화 찍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바깥에만 그럴싸하게 만드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폐차장에서 사다가 바깥에만 세차처럼 그럴싸하게 해놓는 거죠. 왜냐면 그거 수백 대 부시려면 누가 어느 자동차에서 협찬하겠어요. 짜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폐차장에 가서 그냥 굴러만 다니는 거 가져다가 바깥에만 멀쩡하게 만들어 놓고 마치 세차처럼 막 부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까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권용주 기자의 차차 톡. 재미있는 영화 속 자동차 이야기, 다음은 외국 영화에 등장한 우리나라 차 이야기인데요. 먼저 외국 영화에서 국산차의 첫 데뷔는 1996년 홍콩 영화 폴리스 스토리 4편이었습니다. 여기에 국내 H사의 미니버스가 나오죠. 그 이후에 분노의 질주 2편, 무간도 등의 한국차가 등장하긴 했지만 모두 잠깐 스쳐가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할리우드 액션 영화 택시 더 맥시멈에서는 주인공이 우리나라 D사의 자동차를 쓰레기 취급하게 되는데 D사에서 생산한 L 모델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끝내 폐차를 하게 되죠. 주인공은 한국차는 공짜로 줘도 다시는 안 된다 이런 대사를 해서 국내 많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차는 이렇게 좀 비참한 결말을 맞아야 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제일 늦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만들면 사람들 머릿속에 먼저 좋은 차로 인식이 되는 거고 우린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그 당시만 해도 19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외국에서 한국차는 그냥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차.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돈 주고 턱도 없어요. 지금 저 미국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보면 미국에서의 한국차 값이 거의 일본차 값하고 맞먹어요. 뭐 예전처럼 그렇게 쓰레기 취급받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무섭다, 추격하는 경쟁자로서 상당히 두렵다 이럴 정도로 이제 인기심을 주고 있죠. 잘 만들어요. 한국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관행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차 깨지기 시작했는데 2004년에 개봉한 영화 본 슈프리머시 시초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국산 H사의 중형차를 타고 5분 정도 추격신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후면에 자동차 로고가 선명하게 노출된 겁니다. 덕분에 국내 자동차 회사는 광고비 10원짜리 하나 들이지 않고 PPL 효과를 톡톡히 본색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속 가장 유명한 국산차는 2010년에 개봉해서 큰 이슈 모았던 인셉션입니다. 여기에 국내 H사의 중형 세단 제땡이 나왔는데 얘는 당시 할리우드 출연 차배우 중에 가장 비중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영화 속 주인공이었던 디카프리오가 H사의 차를 타고 달려오는 기차와 충돌하는 장면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죠. 뿐만 아니라 충돌 후에도 끄떡없이 추격신을 펼친 명연기. 아카데미 시상식에 자동차 연기 부분이 있었다면 단연코 대상을 차지했을 만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차차오. 톡.